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즈 BMW 3시리즈 F30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BMW 3시리즈 F30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내부에 트렁크 버튼이 없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없어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동생의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에 동생이 내려서 형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트렁크 버튼이 없는 겁니다. 보통 좌측 운전석 쪽에 있어야 할 트렁크 버튼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안에서 트렁크를 열어줄 수는 없다. 한국 차였으면 당연히 있었을 기능이었겠죠. 두 번째로 트렁크 닫는 버튼이 없습니다. 요즘 트렁크는 내려 닫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닫히는 오토클로징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F30 모델은 트렁크 닫힌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닫느냐? 예전 차량처럼 열려있는 트렁크 뚜껑을 손으로 잡아서 내려서 닫으면 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있었으면 좋았다,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마트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을 갔을 때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엔 차량의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동차 키에 버튼이 있어서 소리를 내면은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데 F30 모델은 문이 열리면서 웰컴 라이트는 켜지지만 빵 하는 소리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두거나 사진을 촬영해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현하기 쉬울 것 같은 부분인데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BMW 차주들은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제로 부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미리 순정으로 달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다른 많은 차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차를 탈 때 손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겨울에 한 번 핸들이 따뜻한 차를 타고 나면 다시는 겨울에 핸들 열선이 없는 차를 타긴 어렵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요즘 옵션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를 설치하려면 사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순정으로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웠습니다. 여섯 번째, 오토홀드입니다. 오토홀드 기능, 잠시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오토홀드 기능이라고 하는데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요즘 엔트리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F30 모델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불편함이지만 신호등 기다릴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없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일곱 번째,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주차를 하거나 후진을 할 때 사각지대 없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옵션을 서라운드 뷰 기능이라고 합니다. F30 모델에는 서라운드 뷰 기능이 없어서 서라운드 뷰 기능이 모든 상황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차가 미숙하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지점에서 꼭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여덟 번째, 뒷자리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짐을 찾거나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 뒷자리에서 조명을 켤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버튼이 앞쪽에만 있기 때문이죠. 2열에서 조명을 켜기 위해서는 1열에서 조명을 켜줘야 됩니다. 1열에서 조명을 켜면 1열과 2열 조명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1열과 2열 따로 조절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BMW F30 단점에 대해 잘 보셨나요? F30 모델에 대한 단점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